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묘한 기분에 나 두근대는 이 느낌 멈추고 싶잖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물 좋은 곳에서 떠나는 테마기행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예,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앞을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산이고 좌를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파래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와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이요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가지고 느낌이 아늑해요. 자, 이런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도해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계절의 변화를 미세하게 느낄 수 있네요.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주신 선물 아니에요? 혜택이죠, 뭐. 자, 오늘 테마기행길 저와 함께 장소 속으로 보물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시죠. 자, 가시죠. 자, 레디 고! 이쪽이야. 오케이. 해발 고도 500m에 위치한 전라북도 장소군. 전라북도에서도 물 좋기로 둘째 가라면은 서러운 곳이지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올여름 지독했던 더위에 한풀 꺾인 마음을 생생히 되살리는 장수의 비결을 찾아 떠나봅니다. 장수 군민들의 휴식처인 의암공원. 이곳은 장수가 낳은 한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외장을 끌어안고 투신한 논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의암은 논개의 호입니다. 논개의 충절이 서린 장수 의암공원. 의미도 있고 풍경도 수려한 이곳에서 장수 여행을 시작해 보려고요. 이곳 장수 기온이 지금 34도를 오르내리고 있어요. 제가 장수에 와서 맨 먼저 들린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어딘가 하면 장수 사과 시험장이에요. 와! 여기 보니까요. 아, 이제 수확의 계절인 모양이죠. 어? 그냥 올 여름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이 땅 밑을 봐도가지고 그 태양열에 저 이거 가고 있는 저거. 저쪽의 주인공이에요. 장수 사과의 역사는 19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자그마치 100년을 훌쩍 넘긴 셈이니까 아, 이 장수에서는 사과도 장수하는가 봐요. 이 가늘다란 이 나무에 사과가 붙어있는 것도 보세요. 여기는 수백 개거든요, 수십 개. 와. 막바지 여름 햇살에 더욱 무르익어 가는 사과. 덩달아 사과를 수확하는 손길도 바빠지네요. 장수하면 일단 제가 떠오르는 건 사과가 유명한 건 소문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아, 그럼요. 전국적으로 소문났습니다. 근데 이 사과가 왜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하여튼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데만 해도 해발 500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네. 좀 서늘해요. 서늘하시죠. 네. 밤낮 기온차가 예.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사과가 맛도 당도도 올라가고 아, 또 일교차가 일교차가 서로가 네. 심하면 그리고 과일도 육질이 단단해요. 다른 지역보다 아, 육질이 단단하다. 네. 그러니까 아삭한 맛이 있죠. 네. 춥고 뜨거운 기온을 오가며 단단하게 맛이 드는 사과 하나에 장수의 자연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시식 좀 해봐야 되겠네.
어떤 거 따세요? 이거 빨간 거 한번 따보실까요? 아, 요거? 네. 아, 이거 코코스가 조금 먼저 한번 딸게. 네. 살짝 제끼면 돌리지 말고 위로. 네. 네. 오, 네, 네. 이렇게 네. 올리면 와. 네. 야, 제가 이 한번 벗겨서 한번 시식 좀 해볼게요. 새빨갛게 잘 익은 사과 맛있어 보이죠? 닦아서 이렇게 좀 쟁반에 올려가지고 있는데 좀 네. 맛을 좀 볼게요. 네. 팀장님도 한번 맛 좀 보세요. 아, 예,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자주 드시죠? 자주 못 먹습니다. 저도. 아, 그래도 맨날 지나가다 하나 따서 드시면 되지 뭘 그래. 야, 새콤하다. 그렇죠?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아, 맛있는데요. 장수 사과 시험장은 신품종을 장수 토질과 기후에 맞도록 실증 재배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장수 땅에 잘 자라는 사과를 키우고 있지요. 이게 품종이 뭐예요? 지금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사과는 그 아리수라는 품종이고요. 아리수.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아리수. 저 우리 선생님이 잘 아시는 저쪽에 홍로라는 품종은 홍로. 네. 올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면 추석에 맞춰서 딸 겁니다. 아, 추석에 딸 수 있는 건 홍로. 네, 네. 무슨 차이예요? 아, 이제 아리수는 네. 모양이 일단 보면 동그라미잖아요. 아, 네. 아리수는 네. 동그랗다. 동그랗고. 아, 그리고 홍로는 약간 울퉁불퉁해요. 완전히 무슨 뭐 저 스포츠 맨 같구나. 무슨 뭐 약간 울퉁불퉁해. 네. 그다음에 얘는 이번 달 이제 8월 말이면 중순에서 하순이면 딸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네. 중순이 따고. 네. 근데 이제 홍로는 9월 초에서 중순. 아, 그 추석에 그럼 맞춰서. 그럼 거의 추석 맞춰서 네. 먹을 수 있네요. 그렇죠. 장수 사람들은 천혜의 환경을 잘 이용해서 사과 농사를 대대로 지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장수 사과 명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 기온이라는 게 뭐 언제든지 항상 닥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방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대책이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선풍기 같이 휜을 돌려서 찬바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얘가 돌게 돼 있어요. 아, 자동으로 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물을 아주 미세한 물을 쏘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물. 이제 미세살수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찬 그 기온을 예. 물이 빨아들여서 잔기는 얼면서 예. 그 기온을 빨아들여 가지고 조금 피해를 좀 덜 받는 피해를 덜 네.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이상 고온뿐만 아니라 저온 기온으로 인한 피해 역시 사과 농가에게는 골칫거리거든요.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네. 체험도 하나요? 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험이에요? 그 장수가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네. 사이버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사이버팜. 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네. 연말에 이제 지금 수확기 때 예.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사과를 따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아, 그런 체험? 네, 네. 그거 언제 있어요? 그럼 지금 매년 1월 달에. 매년 1월 달에 품종을 이제 신청을 하면 아, 신청하면 네, 신청합니다. 장수 사과 시험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사과나무를 분양하는데요. 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수확의 기쁨, 어린 자녀들에게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거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사과 같은데? 이거 뭐 하는 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는 냄새 나는. 반갑습니다. 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장수 사과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빵? 네, 네. 여기 뭐 하는 집인데? 아, 여기는 장수 사과로 빵을 만들고 또 음료까지 판매하고 있는 장수 사과빵 카페입니다. 아, 장수 사과빵 카페. 네. 사과를 그냥 먹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장수 사과빵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요. 이 먹음직스러운 빨간 색 좀 보세요. 꼭 사과 같지요? 제가 직접 만든 장수 사과빵인데요. 네. 한번 드셔보시죠.
사과빵 재료가 뭐예요? 안에 사과랑 또 크림치즈랑 안에 호두 크럼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양도 색깔도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야 이것도 제주인데? Well, everybody's living life up to chance. I'ma get my body up and do a dance. And I ain't gonna care what the people say. 이야 이거 맛있다. 이게 파이예요? 안에 호두 크럼블이랑 거기다 또 사과를 또 직접 넣었고 또 남녀노소들이 다 좋아할 만한 크림치즈까지 넣었습니다. 크림치즈까지? 네. 야 이거 참 색다른 맛이다. 네네. 사과빵 모양도 재미난데 맛도 훌륭합니다. 네. 이 사과빵을 언제부터 만드시고 어떻게 이 사과빵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난 그게 궁금한데. 아 저는 13년 동안 이제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그 사과를 1년 동안 농사를 지면 한 70% 정도는 상품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예. 30% 정도는 저희가 무슨 가공을 해야 또 팔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 30% 가지고 뭘 하면 남녀노소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수 사과빵을 연구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네. 과수원 하세요? 네네, 2,000평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운영하세요? 부모님도 운영하시고 저도 운영하고 있고요.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따로? 네네. 고향이 여기세요? 아니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 고3 때 귀농을 하셨거든요. 귀농하셨어? 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오게 됐는데 저도 이 농업에 반하게 돼서 한국농수산대학을 또 가게 돼서 농수산대학교? 네,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장수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젊은 사장님. 부모님과 함께 내려온 장수는 꿈의 씨앗을 심고 키워준 토양이 되주었다고 해요. 앞으로는 무슨 다른 것도 하고 싶으세요? 무슨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사과빵을 시작하면서 예. 사과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이제 지나가시면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세요. 고마워? 네. 왜? 아마 그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예. 사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만든 것도 있고 또 예. 이런 개발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농사 지으신 분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사과빵을 계속 만들어서요. 많은 분들한테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전진 사장님, 이름 그대로 장수 사과와 함께 쭉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수에 와서 이거 안 먹고 가면 또 서운하지요. 장수한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장수한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장수한우지요? 네. 와, 이서 소음 나가지고 장수에는 사과도 명품이지만은 이 한우도 명품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그런데 네. 왜 장수한우가 그렇게 소문나고 유명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유명해요? 아, 저희는 일단 해발이 높은 데에 있어요. 고지대이다 보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밤에 그러다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네. 이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것도 틀려요. 또 고급화된 사료도 먹고 있고 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좋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네. 아, 이왕에 왔으니까 장수고기 한번 네. 제가 맛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저 안내 좀 해주세요. 어디 가실까? 네. 이쪽 오시면 돼요. 네. 예. 저로 들어갈까? 네. 이야, 이 장... 와... 다 명품이군요. 역시 명품이야. 장수 한우는 일교차가 큰 환경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고 자라서 건강하다는데요. 와, 이 색깔 좀 보십시오. 장수 한우의 진가는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잘 녹이는 고기가 부위가 무슨 부위예요? 등심 쪽에서도요. 제 아랫등심에서 알등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등심? 네. 네. 그리고 새우살에 가까운 꽃등심 쪽입니다. 아, 새우살. 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장수 한우는요. 그 맛이 담백해가지고 네.
높은 고지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육즙이 좋아요. 그래서 네. 천일염 구운 소금에 살짝만 찍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천일염입니다. 네. 예. 오! 입에서 녹죠? 와! 아주 좋네요. 근데 고기 먹는데 왜 그렇게 무슨 뭐 반찬들이 많아요? 한우는 피클 종류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잘 맞아서요. 무피클이나 이런 봄에 나는 산에서 나는 그 두릅이나 양파가 또 유명해 고랭지라서 같이 드시게끔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함께 싸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더. 다 이게 장수에서 자라는 네네. 우리 저 농산물인가요? 네. 그래요? 네. 장수 한우와 어우러진 건강한 밑반찬들. 좋은 날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먹거리입니다. 소스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소스도 직접 만드셔서? 네. 아. 저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찬이 없고요. 다 저희 가게에서 직접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믿고 또 이렇게 청정대사. 믿을 수가 있네. 네. 응?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응? 그래서 또 포장으로 또 반찬도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예.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워하셔서 저희도 일하면서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 음식에 깃든 정성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여기는 양배추 피클 저희 사골곰탕이랑 같이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예. 이렇게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두비두비두. 또 청양고추를 갈아서 맛을 냈기 때문에 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직접 맛을 낸 소스와 반찬을 함께 먹으니까 이 소고기의 느끼함까지 모두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오죠 여기. 네, 전국에서 다 오시고요. 한번 오셔서 드신 분들은 꼭 전화로. 뭐라고? 택배로 다 전화해서 택배로 믿고 또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주세요. 오, 택배로? 네. 아, 진짜 맛있네. 네네. 한 개 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이거 달치만. 장수 한우의 홍두깨 살하고 우둔살로 만든 육전. 아, 이 집의 별미예요. 이 두툼한 육질. 보이시나요? 이야, 이거 부드럽다. 응? 어우, 부드러운데? 난 이거 질긴 줄 알았어, 육전이. 이번에는 갈비 육수로 맛을 낸 된장찌개! 이렇게 장수 한우 식도락에 폐장정을 마무리해요. 아, 그 고기도 구워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를 위해서 호강해 지켜줬는데 마지막에 전까지 네. 아주 잘 먹을게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 장수에 또 오셔야죠. 이렇게 맛있는 한우랑 또 사과랑 저희는 레드푸드의 고장이거든요. 토마토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많이 오셔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니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언제 있어요? 축제는 9월에? 9월에 있습니다. 9월에? 추석 전주에 있으니까 아, 네, 추석, 오셔서 전주. 고기도 사가셔서 추석에 가족분들과 맛있게 드시고 예. 네네, 꼭 오세요. 예, 아주 장수의 홍보대사. 잊을 수 없는 장수 한우의 맛. 시청자 여러분, 장수에 꼭 오셔서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른 곳은 스마트팜 농가입니다. 와, 이게 무슨 뭐 체육관도 아니고 뭐야, 완전히 무슨 운동장 수십 배가 되겠는데? 야, 일단 규모부터 어마어마하죠? 이곳은 스마트 농법을 이용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예요. 야,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넓은 것 같아. 네, 5,000평.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 지금
왜 아직 열매가 파래? 지금 따먹으려고 했더니 따먹지 못하겠네. 언제 수확해서 따먹을 수 있어요? 수확은 한 8월 말 정도 돼야 첫 수확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장수는 토마토 재배지로도 유명한데요. 아쉽게도 제가 갔을 땐 토마토가 아직 덜 여물어서 맛을 볼 수는 없었어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햇빛, 공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스마트팜. 농업과 과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스마트팜으로 이용하니까 더 시간도 빠르고 절약하고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네. 맛은 어때요, 그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토마토들은 이제 토경 재배라고 해서 땅에서 키우는 토마토들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수경 재배로 그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종이 유럽계 품종을 쓰고 있거든요. 샌드위치나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런 가공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일반 토마토보다 경도가 단단해서 단단하다. 갈수록 인력이 줄어드는 농촌에서 이 스마트팜은 젊은 청년들을 오게 만드는 매력적인 농사법이지요. 그 많은 작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토마토를 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경매장에서도 장수 토마토가 거의 최고로 치고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장수가 고지가 높아서 이 뜨거운 여름날에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좋아요. 네. 장수가 유리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확장이 된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작물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생계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는 지금 동생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온실을 하나 더 늘려서 동생과 같이 이제 더 확장을 시키고 싶습니다. 이러한 온실을 또 하나 확장한다고? 네. 이야, 그거 앞으로 계획이고 꿈입니다. 장수 특산품인 토마토를 널리 알리고 싶은 양찬길 대표의 꿈. 저도 그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장수 읍내에 있는 이 누리파크는 남녀노소 가족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예요. 꼭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죠, 그죠?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아파트 같아? 카라반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요. 와, 뷰도 참 좋은데. 아주 가족 단위로 와서 이거 추억을 쌓긴 최고인데요. 7평짜리 아파트 딱 제대로 딱 전세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좋은데요? 요즘 시골에서 아이들 보기 힘들다는데 장수 누리파크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더운데 물놀이에서 노니까 너무 시원해요. 저도 어린 시절 물놀이 좀 한다고 새까맣게 타는 줄 모르고 뛰놀곤 했었죠. 백송이야. 진흙 속에서 곱게 피어나는 연꽃이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 장엄하게 피어난 연꽃 군락을 감상하면서 저도 장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두 눈에 담아봅니다.
아니 저게 뭐예요? 좀 말 동상 같기도 하고 뭐야? 어? 야, 그거 신기하다. 이곳은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승마 레저파크예요. 장수가 말의 고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드넓은 초원에서 달리는 말. 참 늠름하고 잘생겼습니다. 자, 아주 튼실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희 장수 승마 레저파크는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네, 시민분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승마 체험이 가능한 말들과 이런 시설까지 갖추고 있고요. 승마 체험 좀 하고 싶은데 저 체험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근데 체험하는, 여기 체험 종류가 뭐 있어요? 아, 저희는 네, 네, 이런 승마 체험, 승마 레슨, 그리고 말 먹이 주기 체험까지. 아, 말 먹이 주기. 네. 말 먹이 주기 체험. 네, 그렇게 저거는 갖추고 있습니다. 잘 먹네. 이게 이렇게 해서 간식을 준다 이 말이시죠? 네, 네. 이놈이 자꾸 참, 아이고 참 맛보더니 난리 나는 생각. 그렇죠. 야, 알았다. 알았다. 이 자식 맛보더니 자꾸. 한 번만 더 줄게, 마지막. 자, 바이바이. 오케이. 장수군은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후에 체험관광중심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왜 장수가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 장수가 예전부터 말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말 관련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되었고요. 아. 네, 그리고 말 이름이 따여진 그런 지명도 굉장히 많아요. 어, 장수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게 언제 때부터 내려오는 건가? 아마 삼국시대 때부터로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세기 말경에 이 꽃피운 장수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특히 철기 문화가 발달해서 이를 기반으로 고대 산업경제를 이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거, 네, 저거 어마어마한데 뭐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거 뭐 철마 뭐예요? 그거 말처럼 생겼던데? 네네, 맞아요. 철로 만든 말 동상이에요. 아. 네, 들어가셔서 네, 전망도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 예, 네, 저희 승마 레저파크의 조감도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 저 위에 올라가면 이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겠다. 아, 그럼요. 그죠? 네.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 한번 타봐야 하지 않겠어요? 안전 장비는 필수예요. 여기 계단으로 쭉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서. 네. 그리고 타이어까지도 한번 더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가실게요. 예. 네, 여기 왼쪽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담요발 엉덩이 차지 않게 천천히. 오른발. 이 말 위에 앉으니까 허리도 똑바로 서고 균형 감각도 생기는 것 같아요. 출발하는 것과 멈추는 것과 레슨 할 때는 예.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잘 타시는데요. 아, 저도 사국에서 말 좀 타봤거든요. 오랜만에 말 타려니까 살짝 긴장이 되네요. 장수 승마 레저파크에서는 말 먹이 주기 체험, 또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요. 특히 승마 체험은 초보도 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승마 레저파크에는 말 역사 체험관도 있어요. 장수와 말의 역사가 궁금한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나 마찬가지예요. 물맛 좋은 장수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사람 발길 닿지 않는 듯한 이 첩첩산 중에 양조장이 있다고 해서 물어물어 찾아왔어요.
저는 아까 밖에서 보니까 양조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네네네. 이름은 양조장인데 외관은 양조장이 아니에요.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 같아서 엄청 궁금했어요. 양조장은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긴 한데요. 요즘은 또 이렇게 외식하는 문화가 양조장하고 이렇게 펍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와서 좀 맛도 보시고 좀 휴식도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조그만 공간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예. 예. 맥주 만드는 공장을 좀 구경했으면 좋겠네. 네, 이렇게 특별히 또 장수까지 와주셨으니까 네, 보여드려야죠. 술 냄새 안 나는데? 다 탱크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전경 대표는 맛이 진하고 향이 풍부한 에일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량 생산하는 맥주가 아닌 날씨, 계절에 따라 다른 맛을 내는 수제 맥주의 매력을 느껴서 직접 맥주를 만든대요. 막 출시가 될 바로 직전에 있는 차다. 술이거든요. 차죠. 이게 다 냉각 장치가 되어 있는 탱크들이라 제가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예. 예. 서서히 서서히 이제 맥주가 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 뭐라고 그럴까? 거의 뭐 맥주 냄새, 맥주 맛이, 맥주 향인데. 네, 약간 좀 프루티한 또, 과일 향들도 좀 있고요. 네. 그치, 약간 스윗 하면서. 그것도 맛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에일 맥주에서 나오는 알코올은 자연산 알코올, 탄산이라 목넘김이 부드러워요. 아, 전부 다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괜찮았네. 고향이 여기세요? 저는 서울에서 귀농했거든요. 서울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하필 왜 이게 또 장수야? 장수가 원래 이게 물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장수거든요. 으뜸장자를 써서 물의 으뜸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조그마한 양조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역의 물도 좋은 곳에서 정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장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2016년에 장수의 물맛에 반해가지고 정착한 전경 대표. 마을의 구판장으로 쓰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작지만 특색 있는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귀촌 전에 익혔던 이 요리 실력으로 지금은 맥주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팔고 있고요. 요거 맥주로 내가 갖다 놓으셨어? 이게 이제 수제 맥주 보시면 이제 빛깔이며 맛이 이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샘플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맛을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골라 먹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열대 과일 향들도 나고 예, 이제 콧향이 이제 요것도 다른 향이네. 네네. 그러면 취하겠구나. 이건 좀 조금 순하다. 이거는 이제 많이 부드러운 스타일. 편의점 하나 없는 오지지만은 입소문 타고 손님들이 꽤 온대요. 이거는 저희가 쌈 피자라고 그러는 건데요. 쌈 피자. 네. 네. 피자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또 쌈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야채하고 고기를 같이 싸서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개발해본 쌈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 멕시코 음식 중에 네, 싸 먹는 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타코 같은 것도 타코도 그거, 그렇고. 예, 예. 그거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도우를 살짝 싸서 드시는 예. 한 조각씩 이렇게 접어서 드시는. 아, 조각 조각에. 네, 네. 아 이렇게 쌈 피자. 네. 저희가 시골에 와서 어르신들 좀 피자를 좀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게끔 예, 입맛에 맞게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드셔보고 뭐라고 평가해요? 또 워낙 시골이어서 얘가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 와서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인생 후반전을 수제 맥주에 바친 전경 대표. 시골에서 보내는 그의 삶이 궁금했어요. 귀농하시고 많이 생활 패턴이 바뀌셨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네.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아, 귀농 오니까 참 나 이건 이거나 잘 됐더라. 네, 도해질 땐 몰랐는데. 장수가 워낙 공기가 좋아서 뭐 공기 좋은 곳에서 여유로운 게 되게 좋아요. 여유로. 예.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장사라는 걸 또 하다 보니 그 여유를 여기서 마냥 즐길 수는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도심에서는 못 느끼는 그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 수제 맥주처럼 우리 인생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맛을 내며 깊어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사시다 보면 뭐 어떻게 다른 저는 지금 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가게를 창수에 내려와서는 뭐 이렇게 장사를 아주 열심히라든가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하나씩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나씩 더 비우고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게 제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 좋은 말씀이시죠. 네네. 오늘은 이제 장수까지 오셨으니까 상생하시면서 지어가고 네.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맥주 욕심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전경 대표. 앞으로 공부를 더해가지고 인생 맥주를 만들겠다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슨 냄새야? 아, 맛있는 냄새 나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뭐 맛있는 음식을 판다고 그래서 왔는데. 다슬기 수제비도 있고요. 예. 저희 지금 얼죽 수제비도 유명하고요. 얼죽 수제비도 있고. 아, 예. 얼죽도 유명하세요? 예. 장수가 물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나 저거 다슬기 수제비 먹을 테니까 예. 저거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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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 약 3분의 2가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옛말에도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고 했잖아요. 장수의 깊고 맑은 계곡에서 잡아 만든 다슬기 수제비는 장수 특식이에요.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자, 이게 장수에서 소문난 음식이라고 하는데 다슬기 수제비. 와, 오랜만에 다슬기 중에 처음 먹어보는 건 난 이거. 좋은데. 아, 이 맛이군요. 아주 개운해요. 매콤하면서도 아주 맛이 좋은데요. 못 먹을 것 같더니 또 들어가니까 또. 어, 뭐 또 들어오네 뭐가. 네, 저희 집에 이게 더 유명해요. 아, 이게 더. 아, 이 집에 또 유명한 거예요? 네, 어죽 수제비가. 어죽 수제비? 예, 예. 동자개를 갈아서 만든 어죽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국물 맛을 봐야지. 이야, 참내가 안 나. 비린내가 없어요. 이 어죽이나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은 비린내 나면 파이예요. 근데 이건 아, 이제 사장님이 음식을 아주 조예가 있으시구나. 오, 이것도 개운하네 아주. 깔끔하고 개운. 아, 좋은데요. 저는 반신반의해요, 솔직히. 맛이 있을까 했는데, 오, 이건 사장님이 아주
음식에 대한 조예가 있으신데?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와, 언제부터 이렇게 어죽으라고 수입을 하셨어요? 한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이렇게 맛있게 하셔? 이런 어죽이라는 건 먹어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해요. 옛날에 어머님의 솜씨, 우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솜씨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거든요. 이 손맛이라는 게. 근데 아, 손맛이 있으신데 다슬기를 장수라는 곳이 이게 물이 좋은 곳이라고 소문났는데 장수 개천이 흘러요? 예예, 예. 요 앞에 개천이. 어린 시절에 많이 잡으셨겠네. 다슬기요? 예예. 예. 잡으셨어요? 예. 그럼. 잡아본 적 있죠? 예, 그리고 어젯밤에도 저기 잡아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야, 그래서 이 맛 자체가 아주 신선해요. 장순자 씨는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집안 어른들로부터 배운 음식 솜씨를 대를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에서 잡아가지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만드니까 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장수입니다. 여기가 장수예요. 정직하고 건강한 음식들, 장수의 맛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있는 마리아상과 십자가. 이곳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수분 공속의 회장님 되시네. 예, 예. 아. 예. 김기순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 예. 전 최주봉 요셉이에요. 예. 예. 이 수분 공소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박해 시대부터. 아, 박해 시대부터. 예, 그때 이제 교우들이 이제 그 뭐, 피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독주가들이 또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소 짓고. 예. 이제 공소로 전략이 되는 거죠. 남은 본당 수분 공소로 전략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예. 그렇죠? 100년 넘었죠. 100년 넘었죠. 예. 장수에 있기 때문에 장수란 거예요,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아주 역사가 있는 건물이고 공소인데 안에 좀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개방해 놨습니다. 역사의 한 시대를 통과한 수분 공소는 오늘날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 한번 드리니까요. 예. 거룩해지면서 사람이 아주 차분해지고 착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드릴 때는. 예, 저, 예. 예. 신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교우촌이 갖고 전부 다 신자들만 살았는데 지금 다 이제 객지로 나가고 다 또 뭐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리고 뭐 잡고 죽고 또 뭐 이사 가고 그래갖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20분. 예. 그럼 매주 미사 드리나요?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매월 첫째 주. 예. 매월 첫째 주 이제 여기 미사를 드리러 와요. 이번에 8월 6일 날도 여기서 미사 드렸습니다. 아, 신부님 오셔서? 예, 예. 예. 수분 공소라고 하셨잖아요. 예, 수분 공소. 예, 마을 이름이 수분인데 어떻게 수분이라는 말이냐? 떨어지는 물이 한쪽으로는 금강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섬진강으로 가고. 떨어지는 낙수가. 예. 그래갖고 물 수자 나눌 분자에 갖고 그 예. 수분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 예. 수분이 옛 이름은 물뿌랑구, 즉 물뿌리 마을인데요.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근처에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테지요. 생명의 물, 자연을 이롭게 하는 물이 샘솟는 곳.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이 평범하고 조용한 마을에서 장수의 유장한 물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딱 보고요, 이 수분 동서가 아유 오래오래 머물 것 같고 이 안에 내부 이런 것이 다들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가지고 이런 조그만 공소지만은 그럼 차분해지는 마음이 아마 오래오래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미사 장소가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마음의 갈증을 해갈해줄 작은 옹달샘. 수분공소에 생명의 물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박 2일 동안에 장수 여행을 했는데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이 장수는 물하고 연관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장수군의 마을마다 실개천같이 흘러내리는 작은 이야기들이 바다처럼 흘러내려서 또 넘쳐서 오늘날의 장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것, 뭔가 마음이 장수하는 것. 자, 올가을 장수에 한번 여행 오셔가지고 장수 한번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죠?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왔어. 상상만 하던 밤이 내게로 다가왔어. 예, it was about time. 너무 오래 기다려왔어. 예, it was about time. 더는 멈추지 않아. 그렇게 우린 하루